안녕하세요. 풀빛마당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꽃은 분홍 다정큼 나무입니다. 봄에 일찍 꽃이 피어서 기쁨을 주었던 아이들이 이제 시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든 꽃들 잘라주고 나무를 다듬어 주려고 합니다. 나무를 자르려면 우선 겁이 좀 나시죠? 아깝기도 하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음을 위해서 마음껏 손질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장미과의 상록석 갑목인 분홍 다정큽 나무는 보통 4월에서 6월경 개화를 하는데 저는 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일찍 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라주면 한 달쯤 있다가 또 피고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키우면 1년에 서너 번 꽃을 볼수 있습니다. 수입품명으로 샤린마이, 샤린바이라고도 부르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는 반드시 온실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베란다에서는 월동 가능한데 남부지방만 노지월동 가능하니 명심해 주세요. 성장세도 아주 좋고요. 나무의 수형은 자꾸 만들어가면서 키워야 예뻐집니다. 저는 나무의 아랫부분은 시원하게 다듬어 주고요. 윗부분은 항상 꽃이 지고 나면 잘라줍니다. 저이 꽃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자리에 까만 열매가 열리는데요. 마지막에 가을에 피는 꽃은 두었다가 까만 열매로 겨울을 보고요. 상록성이라 겨울에도 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추천할 만한 나무입니다. 나무 자르는 거 보세요. 거침없이 잘라야 되겠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지금 옆에 난 새순들이 단단해질 거예요. 무운둥이로 삽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순이 목질화돼서 단단해지면 그때 새순으로 삽목을 하세요. 훨씬 뿌리 내림이 쉽게 됩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좀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나무를 자를 때는 전체 수형을 고려해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세요. 샤린마이는 굵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나무를 양껏 키우고 나서 전지 작업을 하면 그 세력에 의해서 나뭇가지도 굵어지고요. 또 타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깨끗하게 굵게 통풍이 잘 되게 해주고요. 윗부분은 서로 어긋나는 가지가 없이 한 나무에서 핀 것처럼 우산이 펴지듯 펴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꽃이 피어도 아주 풍성하게 보기가 좋지요. 서로서로 성장을 방해하는 애들은 잘라주시고요. 어긋나는 가지도 잘라주시고요. 나무 전지를 잘해야 나무가 아름답게 자랍니다.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봄이 가벼워졌지요. 이제 영양분을 뺏어가던 꽃들이 없어졌으니 나무들은 더 성장을 할 것이고요. 새 눈에서는 또 꽃이 생성될 거예요. 삐죽삐죽 올라온 새순들은 좀더 단단해지면 전체 수형을 고려해서 다 잘라서 삽목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나무가 꽃이 지고 나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잘라보세요. 이번에는 눈꽃 자르겠습니다. 풍성하게 하얀 꽃을 피워줬던 눈꽃입니다. 여기도 주저하지 마시고 꽃이 피었던 자리를 잘라주세요. 그대로 둬도 괜찮지만 잘라주면 훨씬 성장세가 좋아집니다. 깨끗하고요. 저쪽으로 가는 영양을 전체 남아있는 애들에게 골고루 분산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새순이 목질화되면 그때 다시 잘라서
잡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눈꽃은 아주 삽목이 잘 됩니다. 지금 위에 꽃핀 부분을 잘라버리고요. 새순들을 키워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마디를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제가 만진 것처럼 저렇게 목질화가 되었으면 저만큼 잘라서 아랫부분을 훑고요. 물올림을 해서 삽목을 하시면 거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 보들보들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목질화가 되고 난 뒤에 하시면 눈꽃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분홍 다정컵나무와 눈꽃을 꽂히고 난 후에 자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